자, 여기가 영월함입니다. 아름답다. 멋있죠? 사방에 그냥 오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 설봉산의 보석입니다, 여기가. 설봉산의 천년 고찰, 영월함.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북악사라 이름 붙여 창건했다고 전해지는데 1774년 영월대사 낭규가 북악사를 중창하고 자신의 법호를 따 영월함이라고 명칭을 바꿨다고 합니다. 사찰 뒤편에 있는 웅장한 석상, 보물 제822호 마의 열의 입상입니다. 자, 산으로 이렇게 숲길에서 왔잖아요. 네. 이륙길로 잘했죠? 완전 여긴 줄 몰랐어요. 네. 아까 막 밑에서 절까지 영월함까지 네. 차 끌고 오자 그래서 네. 제가 끌고 오자고 엄청 징징댔는데 끌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여기는 이제 신도들이나 이제 절 관계자만 차로 올라오실 수 있고요. 일반 등산객들은 숲길로 올라야 됩니다. 근데 너무 숲길로 잘했어. 오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네. 자, 이 은행나무 보세요. 은행나무인지 모르고 네. 너무 거대해가지고 여기 나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저거 보고 은행나무구나. 처음 봤어, 이렇게 큰 거. 이게 두 그루가 있어요. 영월함에는 수령은 한 600년 정도 됐고요. 고려 말 때 나홍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지팡이를 딱 꽂았는데 그걸 입고 가신 거예요. 꽂고 나서 은행나무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가, 그 지팡이가 자라서 뿌리를. 이 나무가 된 겁니다. 자, 저리 오신 거 어떠세요? 좋아요. 그죠? 석가탄신일? 네. 네. 준비 중으로 한참 바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그냥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게 느껴져요. 가족 얘기를 좀 해보죠. 중학교 1학년 된 딸이 있으시죠? 네. 네. 어우, 되게 예쁘던데요. 거의 아이돌급. 제 눈에는 예쁜데 네. 네, 다른 사람들 눈에도 예쁜가요? 아우, 너무 예뻤습니다. 거의 진짜 뭐 인기 많을 것 같아요. 그 무용을 하니까. 그렇구나. 네. 엄마의 재능을 이어받았네, 그런 감각을. 이모의 재능을 받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 무용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완전히 몸치에다가 완전히 뻣뻣 최강 뻣뻣. 근데 저희 친언니의 영향. 아, 친언니분이 한국 무용을 하세요? 네네. 아, 그러면 딸이 보니까 엄마한테 되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애교가 되게 많아요. 저 닮아서. 아프셨을 때 따님 때문에 좀 많이 뭔가를 받았을 것 같아요. 좋은 기운을. 좋은 기운을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이 아플 때는 그 좋은 기운이라기보다 걱정이. 왜냐면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렵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게 컸어요. 그게 더 컸어, 그때는. 얘 때문에 내가 막 좋은 기운을 받아서 막 이런 것보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얘를 놔두고 내가 가면 어떡하지? 네, 그 걱정이 더 큰 거야. 지금은 다행히 건강을 좀 회복하셔서. 네, 많이 회복했어요. 다행이네요. 딸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딸 때문에 좀 많이 얻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배우는 것도 많고. 네. 저는 되게 아날로그인데 네, 이제 딸이 있으니까, 커가는 딸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되게 많은 막 세상을 배워요. 네, 그리고 아이들 눈이 진짜 정확해. 순수함도 배우고. 그렇게 같이 크고 있어요. 저도 엄마 나이는 14살이니까. 알겠습니다. 영월함을 나와 이제 정상으로 향하는 일행. 지친 정주 씨를 앞에서 끌어주며 마지막 봉우리로 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진짜. 계단이에요. 요 봉우리 위가 정상입니다. 다 왔어요. 깔딱고개라고 하죠. 여기 이제 깔딱고개예요. 아, 네. 깔딱깔딱 걸어야 되는 거야? 네. 자, 여기가 끝입니다. 다 왔다. 해냈다. 해발 394m의 설봉산. 맑은 날 산을 찾은 시민들이 봄을 배경으로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인강 승리 하셨습니다. 아, 완전 뿌듯합니다. 정말 예, 걱정과는 다르게 정말 잘 어울리셨고 서양 화가이면서 가수 송종주. 저도 비슷한 분 한 분 알고 있어요. 누군가요? 나얼 씨라고. 아, 노래 굉장히 잘하시는 분 있어요.
저희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정상이 왔으니까 오늘을 기념하는 노래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그 아까 했었어요. 아까 내가 준비 딱 하고 있었는데. 여기 전부터. 아니 여기 전부터 내가 네. 우리가 지금 대본이 없잖아요. 네. 근데 내가 아 오솔길을 걸으면 노래를 한 곡 할 거야 막 이러서 왔는데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 노래를 하시면 그 오솔길 그림을 붙일게요. 아주 요만큼만. 네. 노래는 못하니까. 자 노래 한 소절 부탁드려요. 짧게. 자 시작. 산 넘어 초붓한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여기까지. 오늘 함께한 소감 말씀해 주시죠. 진짜 걱정 많았어요. 걱정 되게 많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진짜 그 생각으로 왔어요. 네, 정말 그래서 도전 한번 하자. 작가님이 왜 하필 등산하는 이런 거에 나를 진짜 그랬었는데 지금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나는 해냈잖아. 와 대단해.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몸에 있는 독소가 다 빠져나간 기분 안 드나요? 그런 것도 들고 또 시기적으로 이게 다른 봄이랑 다르게 올해 봄은 진짜 모두가 네 온전하게 봄을 이렇게 만끽하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늘 다 보상받은 기분입니다. 나는 오늘 이 몇 달간에 이렇게 그 봄을 막 한 몸에 다 받은 것 같아 진짜 느꼈고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건강 관리 더 잘하셔서 멋진 작품 그럼요. 그리고 네. 좋은 노래 네.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네. 이렇게 갈길이 태산 19번째 산을 설봉산도 무사히 올랐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봄의 전령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곳. 꽃길을 걷는 치유의 산책과 느림의 미학을 깨달아보는 시간. 이곳은 이천을 수호하는 진산 설봉산입니다.